이 아파트 같은 데서도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서 보관해서 드시면 오래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입니다. 양파 수확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저희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잘 말렸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말린 양파를 보관하셔야 될 텐데, 오늘은 양파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보관법은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온 창고가 없으신 분들 상온에 보관하시는 방법, 그리고 저온 창고에 보관하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상온에 보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온에 보관하실 때는 이런 종이 상자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종이 상자를 준비를 하셔서 이 옆에 네면에 구멍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멍을 내주세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양파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종이 상자에 구멍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를 이제 개별 포장을 하면 됩니다. 신문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양파를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포장하세요. 예, 감자나 양파나 이런 채소들 보관하는 데는 신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자, 이렇게 말아서 포장하는 거 쉽죠? 예, 포장을 하셨으면 이제 종이 상자에 넣어야 될 텐데, 종이 상자에 넣기 전에 종이 상자 바닥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으세요.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주고요. 개별 포장한 양파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자를 채우셨으면 위에다가 신문지를 덮고요. 이렇게 덮어서 상자를 덮고 이렇게 덮어서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회지 아파트 같은 데서도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서 보관해서 드시면 오래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겠죠? 양파 보관 방법 두 번째입니다. 저온 창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컨테이너 상자에 넣어서 저온 창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컨테이너 상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담습니다. 한 상자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 상자를 해서 위로 쌓을 때는 이 컨테이너 상자의 윗상자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양파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예, 아래쪽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상자에는 양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 정도 높이로 쌓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컨테이너에 넣어서 저온 창고에 보관하실 때는 저온 창고의 온도를 0도에서 0.5도, 그리고 습도는 65에서 75%를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런 컨테이너 상자가 없으실 경우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저온 창고에 잘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양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먹는 채소죠. 특히나 중국 음식점에 가면 양파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양파는 특히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혈압 조절을 해준다고 그러죠. 굉장히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혈당 조절도 해주고요. 양파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향, 이것이 알리신인데요. 알리신 성분은 신경 안정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못 드시는 분들,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양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